어때? 이쁘지? 우와, 이쁘다. 이 사진 누구 닮았는데? 그 장... 장원영 언니 닮았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 참, 다들 나보고 장원영 닮았다고 하지 뭐야? 그래... 그게 너라고? 장원영이 아니라 너는 장이수 닮았는데. 야, 조용히 놓고 거짓말하지 마. 애들이 잘 모르네. 자, 쟤 봐봐. 눈, 코, 입, 눈 밑에 장까지. 어머머머, 해봐라. 야, 너 이 정도면 사기야, 사기. 야, 이걸 아무리 너라고 해도 포장이 너무 심해서 너 같지 않아, 이 장이수야. 원래 보정은 조금씩 다들 하거든. 그래, 딸기 우유도 딸기 2%라도 들어가면 딸기 우유라고 하긴 하니까. 저기, 이용아. 에휴, 니네가 뭘 알겠니? 키도 작고 못생기고 뚱뚱한. 너네 같은 애들은 잘 모를 거야. 그래 그래. 이 지지배가. 뚱뚱? 말 다 해서. 난 텅텅이거든. 얘들아 참아. 이영아 너도 사과해. 뭐라고? 시간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어머나, 수업 시작했네. 그럼 이만. 어? 저기 진짜. 야, 저거 설마 방금 원형 턴이라고 한 거야? 우와, 대박. 쟤는 어쩜 갈수록 저렇게 재수 없어지냐. 잠깐, 그리고 점점 우리를 막대하는 것 같지 않아? 말 걸어도 무시하자. 아 배고파. 오늘 점심 뭐 나와 김순아? 네? 오늘은 카레랑 소세지랑. 얘들아! 대박 사건, 대박 사건. 3학년 구혁 선배가 내 셀카에 좋아요 눌렀어. 노. 절대로 반항 안 해줄 거야. 그치 애들? 어? 어머머머머, 그 엎드려서 잠 안 자서 얼굴 보기가 힘들다도 시비야 조절나 구혁 선배? 그렇다니깐. 대박 대박. 야 혹시 TM을 안 하셔? TM. 얘들아, 우리 셀카 같이 찍고 인스스에 올리자. 응? 좋아. 잠깐만, 나 화장 좀 고치고. 화장 좀. 먼저 갈게. 그래. 우리 귀여운 말이 어디가? 같이 찍어야지. 그럴까? 얘들아, 자 그럼 찍는다. 기다려봐. 뭐? 싫어! 내 핸드폰으로 찍어! 내 거 최신 폰이라 화질 좋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찍지 말라니까! 이봐봐! 엄청 잘 나왔구만! 이리 내놔! 삭제! 야, 지금 이게 뭐 하는겨? 나 잘 나왔었는데. 아, 나 눈 감았어. 내 걸로 다시 찍어. 고마리, 넌 키 작으니까 앞으로 좀 가. 어? 자, 찰칵. 오케이. 어? 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하나 둘 셋은 해줘야지. 나 찍히긴 한 거야. 아,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해봐. 보정 좀 하게. 요. 오. 보정 턱 깎고. 됐어. 인스스에 올렸으니까 좋아요랑 댓글 좀 달아줘. 그럼 안녕. 저 싸가지. 잠깐이라도 친구처럼 됐다고 생각했는데. 에휴, 인스스만 보자. 너? 어? 응? 왜?
왜 그래? 왜? 어? 이게 대체 뭐야? 우리를 일부러 못생기게 포토샵 한 거야? 이렇게 포토샵 하려고 댕순이 폰으로 못 찍게 한 거였어? 진짜 너무하네. 난 나오지도 않았어. 이런 짓은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어? 나도 사막이 선배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했잖아. 그러면 둘을 실제로 만나게 해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이 만나줄까? 맞아, 우리 1학년은 그 선배 실물도 용접 못했다고. 그리고 이 형이 걔도 사진이랑 지 실물이랑 다른 거 아니까 안 만날 듯. 우리가 이 형이 옆에서 용기를 계속 주는 거지. 그래서 둘이 만나게 했어? 실망하게 만들어서 이 형이 저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러구나. 그렇지. 오케이, 렛츠고. 가자. 이 형아, 그 선배한테 DM은 왔어? 아직. 근데 방금 올린 사진을 좋아요 해주셨어? 어머,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 선배도 이거 너한테 진짜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이렇게 잘생긴 선배가 날 왜? 이영아, 너가 얼마나 예쁜데 너가 먼저 DM 보내봐. 뭐라고? 같이 학교하자고 해보자. 내가 어떻게 그래? 왜 못해? 너 사진보다 훨씬 이쁘잖아. 자신감을 가져. 그럴까? 그럼 DM 보내볼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 이녀중 1학년 장희영이라고 해요. 안녕. 너 예쁘더라. 우리 학교에 그런 애가 있는지 몰랐어.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하세요? 저랑 같이 학교해요. 나랑? 왜? 그야 선배님은 잘생겼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실망할 거야. 그래도 괜찮니? 네. 그래, 지금 교문 앞으로 와. 지금 만나자. 어쩜. 어머, 축하해. 저 재수 없는 기집애 코가 실리콘 빠진 거 마냥 납작해지겠구만. 잘됐다 이영아. 장희영, 난 그 선배한테 사진이랑 다르다고 까이겠지? 꼴 좋다. 잘 다녀와 이영아. 그러니까 방풍을 접착했어야지. 하긴 나처럼 예쁜 애는 그 정도급의 선배를 만나야지. 그럼 나 다녀올게. 잘 다녀와. 야, 우리도 따라가보자. 난 끝이다. 이제! 자, 이제 코가 납작해져라. 어? 오라라라라라요? 이 형이랑 그 선배가 누구인데? 이게 대체 뭔... 무슨 일이지? 얘들아 고마워. 덕분에 구혁 선배랑 사귀게 됐어. 와서 만난 지 1분 만에? 우린 공통점이 많다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동안 재수없게 굴어서 미안했어.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친구들을 몰라보고. 나 참 바보 같지? 아니야. 그럼 난 구혁 선배랑 학교할게. 안녕 선배. 그래, 뭐 사과도 받았으니 좋은 거겠지. 좋은 게 좋은 거겠지. 그치.
사실 구역 선배도 이영이랑 같이 엄청난 사진빨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친구들끼리 다시 사이가 돈독해졌답니다. 끝.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배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다지오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지윤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